오늘은 오늘 내가 너희들을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 중대 발표. 오늘은 복날이잖아. 벌써요? 날마다 더워서. 그러니까 너무 덥고 우리가 또 투어도 많이 다니고 해서 너희들의 복날 이벤트로 오늘 몸보신을 한번 하자고. 그리고 대식이 너도 오늘 한국 잠깐 들어가잖아. 네. 갑자기. 그걸 좀 전에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 아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가라. 안 오는 거지 이제? 빠요. 일단 오늘 복날이라 형이 세 가지 음식을 제시를 할 거야. 그 중에서 니네가 마음에 드는 거를 형이 사줄 건데, 자, 첫 번째 삼계탕, 두 번째 닭백숙, 그냥 닭백숙 아니다, 오딱이다, 자, 세 번째 소 갈비찜. 뭐 고민할 게 있나요? 당연히 소 갈비찜으로. 당연히 소 갈비찜. 아 너도? 갈비찜, 네. 고민할 것도 없죠. 내가 봤을 땐 승진이랑 이제 먹는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속을 합치면 선택했기 때문에. 농담이고 이제 승진이도 조만간 떠난다고 했잖아. 네,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떠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한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네. 결정을 못했는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마음 내키는 곳으로. 자유로운 영혼. 네. 부럽다. 그래도 이제 가기 전에 몸보신 해서 보내는 게 또 형으로서의 또 도리? 이랬는데 막 계속 있어. 계속 형님 좀 가라 좀. 오늘은 중복인데요. 오늘은 말복까지는. 말복입니다. 아, 오늘은 초복을 맞이해서 우리 동생들이 먹고 싶다는 또 소갈비찜. 또 품명까지 왔으니까 품명에 또 맛있는 소갈비찜 가서 맛있는 소갈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고깃집으로. 아, 비 올 것 같다. 빨리 가자. 네. 어, 온다, 온다. 아, 빨리 가자. 평화로운. 오늘도 평화로운 품이 형. 아, 비 왔는데. 어? 뛰자. 아니, 뛰자. 안녕하세요. 오,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 그랩 타고 올 때까지만 해도 완전 쨍쨍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뜨거울 정도로 갑자기 그냥 갑자기 비 오네. 좋냐? 갈비찜 먹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냐? 갈비찜을 하나 시키고 예? 갈비탕 국물을 또 하나 시키라고. 좋죠. 그 갈비탕에 있는 갈비를 아. 갈비찜으로 또 옮기는 거야. 오. 그리고 국물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맛있게 먹는 거야. 형이 또 알려줄게. 오케이? 야. 야. 승진이 옷이 어제 샀던 거네요? 오늘 게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딱 뜯어가지고 사자마자 바로 입네. 그래도. 아 그럼요. 바로 입어야지. 마음에 근데, 듭니다. 근데 또, 새 옷 같지 않아? 똑같아요. 보들보들하니 좋습니다. 뭐 소갈비찜, 갈비탕. 와, 우와 이거 뭐야 비주얼. 배고프냐? 네. 흥분했는데, 대식이 오늘? 오늘은 형이 흥분하셨는데요? 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갈비탕에 있는 갈비도 넣어버리자고. 네. 이게 원래 갈비찜이 지금 2인분짜리야. 아. 갈비탕에 있는 갈비를 넣으면 3인분이 되겠지. 바로 살아있네, 갈비가. 네. 움직였어, 살짝. 살짝 움직였어. 살짝 움직였어. 아. 야, 갈비 많이 들어있다. 갈비탕에. 그러니까, 원래 한국 가면 이거 3개 들어있잖아요. 지금 5개째요. 이런 식으로. 갈비탕에 있는 갈비를 다 갈비찜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뻑뻑을 끓인 다음에 진짜 실하지 않냐? 갈비 실하지. 많고 와. 감자도 그냥 콩감자 들어가고 떡볶이 떡도 들어가. 아 떡볶이구나. 야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사진 한 장 찍어놓겠습니다. 아 밥 먹는데 이런 애들 제일 싫어. 저 잘 안 찍는데 스토리 하나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네 자랑해야죠. 일단 갈비 한번 먹어보자. 네. 아유, 맛있겠다. 승진. 네, 감사합니다. 대식이. 와 아, 알탕이. 한번 먹어볼까요? 쏙. 아. 맛있지? 부드러워. 뜨겁고 부드럽고. 겁내, 뜨겁네. 맛은 있다. 최고예요. 없어서 못 먹죠, 사실, 갈비찜은. 배고프네? 오늘 말을 좀 많이 할까요? 좀만 기다려요. 형, 뭐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야, 형은 또 이 집에서 어떻게 먹느냐? 집에 계란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먹을 거 조금만 떠서.
이런 식으로 봐. 그리고 승진이 뭐 먹을 거니까 예. 승진이 숟가락으로 하죠. 예. 밥을 반절 정도 넣어줘. 아, 아 여기다가? 밥을 반절 정도 넣어주고 아 이게 나만의 비법인데 승진아 고기를 좀 발라줄래? 네. 고기를 하나 발라. 네. 젓가락으로 쭉쭉 아, 좀. 설마 국물도 조금 넣어요? 국물은 국물이지. 와. 여기다가 소갈비 국물을 한 국자 정도 넣어줘. 더 넣어도 되고 자기 기호에 맞게. 그다음에 이 고기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비벼. 나 비벼. 오. 다들 이 텐션 어쩔 거야? 배고파갖고 지금. 그러니까.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국물 조금만 더 넣을게. 예. 비벼서 먹으면 아이고 맛있게. 승기야 뭐 뜨거운 조심해. 뜨겁겠죠? 죽이지. 나 맛있어. 나 맛있대. 나 맛있는데요. 근데 이런 점 처음이에요. 계란찜이랑 이렇게 해본 거. 밥 비벼서 저 국물에다가 딱 넣어서 먹으면 고기에다가 죽이는 좋아요. 초복에 딱이네요. 네, 계란찜이 하나인데 승진이가 다 먹네. 시켰거든. 배식이 너 얼른 설치하고 밥 먹자. 네. 어디 국물 먼저. 와. 우와. 시키는 건 또 많이 주는가 보다. 국물로 떠먹고. 감사합니다. 아, 국물 좋네요. 많이 먹어. 예. 승진이 그 좋아하는 거 오이김치 먹어라. 아, 냄새. 냄새. 솔직히 베트남 살면은 건강 안 챙기게 되죠, 잘. 워낙 더우니까 항상. 항상 더우니까. 초복이 언젠지도 모르고. 아기다, 백숙집 갔으면 사람 미어 터졌겠다. 너 고깃집 와서 갈비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많이 먹어. 괜찮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도 밥을 비벼 먹어야 하겠지? 안에가 비었네. 그래서 아, 많아 보이는 거지. 손에가 비어있어. 이식이도 이렇게 비벼 먹어? 네. 반절 넣고 고기 국물 넣어주고 국물 넣어주면서 고기 찢어서 찢은 것도 넣고 어우 요런 느낌. 말해 뭐해? 이 맛이에요? 아... 게임 끝났다고 봐야지. 진짜 보양식이잖아. 계란에, 소고기에 다 단백질이잖아. 그쵸, 탄수화물 그쵸. 밥 좀 들어가고 고단백. 진짜 맛있지? 네, 진짜 맛있어요. 전혀 상상 못 해봤던 조합인데. 이렇게 뚝배기 있어가지고 안 식어요. 계속 뜨거워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배고팠구나. 말이 없네. 다 말을 안 해. 내가 봤을 때는 품명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이면 진짜 제일 많이 주는 거야. 평상시에 갈비찜 안 먹는데 좀 형 덕분에 먹고 있습니다. 저도요. 얼마만 먹는지 모르겠어. 설날에 먹는 거 아닌가? 그죠? 저 또 설날 어디 안 가가지고 명절 때 먹는 거 명절 때. 특식. 아 미쳤다. 고기 양파.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다 건져 먹고 자빠했네. 많으니까 고기가. 그러니까 나처럼 갈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2인분을 3인분으로 만들어버렸잖아. 기적이 일어난 거지. 내 집이 2인분짜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계란찜에 밥을 비벼 먹는 거지. 저는 진짜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봤는데 한 번쯤 해보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 먹으면 매울라나? 여기는 근데 그렇게 맵진 않아요. 네. 국물을 조금만 넣으면 되니까. 네. 제가 이렇게 먹을 정도면 많이 매운 건 아니거든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저한테 맛있게 매운 거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자리들 먹네. 솔직히 벌써 다 먹었네. 네. 배식이는 이제 시작이고. 와 갈비때 개수 좀 봐요. 한 20개 이상 들어간 것 같아. 와. 아우 진짜 잘 먹었다. 어땠어? 오늘도 배가 터질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형이 마지막으로 신겨주는 거니까 가기 전에 잘 먹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 집에 하이라이트가 있어. 또 있다고요? 잠깐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코코넛 아이스크림. 우와. 저는 코코넛이랑 딸기. A요? A입맛. 우와, 퀄리티 좋다. 맛있어. 심지어 맛있어. 이렇게 매운 거 딱 먹고 땀 뺀 다음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딱 하나 먹으면 그냥 게임 끝났다고 봐야지. 메콩강에서 먹던 그 맛. 그거랑 비슷하다. 이진아, 맛있어? 일단 내려놔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밝게 한번 해봐. 구독, 좋아요. 안녕.